안녕하세요. 혜연유학원의 진이아빠입니다. 예, 오늘은 싱가폴 카플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폴 카플란. 보통 이제 싱가폴 사립대학교 중에서 탑4 아니면 탑5라고 불리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SIM, 카플란, JCU, 뭐 PSB 이렇게 보통 부르고 뭐 MDIS를 더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또 다른 학교를 더하기도 하는데 예, 그 정도의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싱가폴 카플란은 싱가폴에서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탑4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나름 이제 명성이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자, 먼저 싱가폴 카플란의 특징은 싱가폴 카플란은 다른 데들은 예를 들어 이제 SIM이라든가 PSB 같은 경우는 싱가폴 자체에서 이렇게 오리진된 설립된 사립대학교 재단이고 이제 해외대학교를 들여온 그런 케이스인데요. 싱가폴 카플란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싱가폴 카플란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원래 미국의 이제 브랜드입니다. 미국 브랜드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출판사로 유명한 게 회사입니다. 출판사로 유명해서 보통 이제 AP나 SAT나 이런 교재들을 출판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미국 내에서는 랭귀지스쿨로 굉장히 유명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랭귀지스쿨을 갖고 있습니다. 뭐 뉴욕, 시카고 뭐 이런 데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플란이 미국에서는 또 이제 대학교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데 이제 싱가폴에서는 약간 자체 대학교를 운영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학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마케팅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싱가폴 카플란처럼 파운데이션 과정 혹은 디플로마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바이더의 역할도 같이 하고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뭐 호주나 아니면 뉴질랜드도 학교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미국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너는 약간 언론재단, 방송 언론재단에서 이 오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큰 회사답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에이전트 워크숍을 갔을 때는 벌써 이제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어떤 워크숍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싱가폴 카플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싱가폴의 약간 대표적인 약간 평균적인 그런 학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학교가 바로 싱가폴 카플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도 뭐 이렇게 SIM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면 뭐 3년, 3년 반 이 정도 되고 다른 데 정말 짧은 데는 딱 2년, JCU 같은 경우는 딱 2년에 끝나는데 싱가폴 카플란 같은 경우에 딱 2년 2개월 중간에 인터벌을 포함하면 한 2년 반 정도의 길이의 코스를 갖고 있는 그런 대학교이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으로 학위를 제공하는 대학교가 영국 대학교들이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호주 대학교, 머덕 대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싱가폴 카플란을 갔다고 해서 내가 카플란의 졸업생, 물론 이제 1학년 과정인 디플로마는 카플란의 졸업장이 나오지만 결국 대학을 졸업하는 학사의 학위는 카플란이 아니고 바로 해외대학교 졸업장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파트너 대학교가 어디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는 그 학위를 주는 그 대학교의 이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학위를 주는 대학교가 싱가폴 카플란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더블린, 뭐 더블린 아일랜드 국립대학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유니버스 칼리지 더블린이라고 합니다. 월드 랭킹이 한 170위 정도 되는 굉장히 랭킹이 좋은 대학교이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원할 만하고 그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이력서 썼을 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싱가폴 카플란에는 이 아일랜드 국립대학교의 과정 중에서 모든 과정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경영 쪽의 파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경영 파트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국립대학교의 인증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AACSB라든가 EQUIS라든가 AMBA라든가 이런 거 특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영 스쿨이 인정하는 3대 비즈니스 스쿨 인증을 다 갖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 대학교입니다. 사실 이 트리플 크라운 대학교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경영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잘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인증이 3개 다 받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정말 명문 대학교들도 그걸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인증들입니다.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대학교가 바로 더블린 아일랜드 국립대학교라고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머독대학교가 있습니다. 호주대학교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이제 호주대학교보다는 뭐 영국대학교,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뭐 이런 데를 좀 선호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고 중간에 동남아가 있고 그 밑에 호주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이 호주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 동남아인데 그래서 호주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머독대학교는 싱가포르 카플란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돼 있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전공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듀얼 디그리 내지는 듀얼 메이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대학교이고 동문들도 굉장히 이미 이제 졸업한 동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독대학교도 굉장히 괜찮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폴츠머스 대학교가 있습니다. 폴츠머스 대학교는 다른 전공은 사실 이제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회계학과 굉장히 유명합니다. 회계학과가 영국 회계사인 ACCA 과목을 갖다가 총 이제 ACCA를 13과목을 통과를 해야지 ACCA 그 인증을,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인턴십도 필요하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면제해 주는 게 9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9과목을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게 폴츠머스 대학교의 회계학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식스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에식스 대학교는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된 학교는 아닌데 영국 대학교이고요. 에식스에 있습니다. 영국 대학교. 에식스인데 에식스 대학교도 랭킹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고 여기도 회계학과 굉장히 좀 랭킹이 높은 그런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더 실용적으로 나는 이제 시험 보는 것보다는 과제물 베이스로 시험 평가를 받고 싶다. 나는 시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좀 학비도 좀 저렴하고 기간도 이제 보통은 1학년 과정인 디플로마가 8개월이고 디그리 과정 2, 3학년 디그리 과정이 18개월인데 노섬브리아 대학교는 16개월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간도 짧고 학비도 약간 저렴하고 이렇게 다니고 싶다. 그럴 경우에 노섬브리아 대학교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에는 이제 로얄 홀로웨이라고 런던 대학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만 스탑하고 파트타임만 받습니다. 이제 파트타임은 국제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만 받고 있고 지금 풀타임 학생은 이렇게 학교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싱가포르 카플란의 입학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력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 요건으로는 고등학교 12년제를 졸업하시거나 혹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라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면 바로 디플로마 1학년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럼 바로 디플로마 1학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공정고시를 봤다 허용해 줍니다.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내신이 좀 많이 났다, 내신이 뭐 한 7, 8, 9 등급 된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싱가포르 카플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낮아도 대부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표는 제출해야 되지만 대부분 다 받아주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성적이, 내신 성적이 괜찮거나 혹은 검정고시 성적이 뭐 90 몇 점 이상 된 거나 혹은 수능을 정말 잘 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시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을 신청을 하시면은 1학년 과정인 디플로마 과정의 학비 전체 중에서 한 반 정도까지 장학금이 나옵니다. 이 장학금의 기준은 절반 주는 장학금 기준은 올해 2024년도 기준입니다.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해가 넘어가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장학금 기준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조건이 중요한데요. 이제 영어 조건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영어적인 아카데믹한 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과연 그 학교를 갔을 때 얼마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IELTS 점수로는 6.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서브밴드는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고요. 전체 오버럴 점수 6.0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플로는 80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토플 80점, IELTS 6.0 하면 약간 살짝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듀오링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듀오링고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약간 또 용이한데요. 듀오링고는 95점을 제출하시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신은 크게 상관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IELTS 6.0을 내시든지 아니면 듀오링고 95점을 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입학 시기는 매 짝수달이 있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이 매 짝수달 진행되고요. 8개월
디플로마가 1학년이 8개월인데 이 매짝살 진행됐기 때문에 2, 4, 6, 8, 10, 12월 개강을 합니다. 중순 약간 넘어서 개강을 하는데 이 8개월 과정이 총 4개의 텀으로 쪼개져 있고요. 4개의 학기로 쪼개져 있고 한 텀이 2개월입니다. 한 텀이 2개월인데 2개월에 두 과목씩 배웁니다. 영국이나 호주는 이제 이걸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두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두 모듈을 갖다가 두 달 안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짝수달 개강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A를 들어야지 B를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필수 과목 네 과목하고 자기 전공, 그래서 네 과목은 필수 코어 과목들을 듣고 네 과목은 자기의 전공에 맞는 선택 과목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은 어떤 게 있느냐? 전공은 경영학 계열들이 일단 가장 많습니다. 경영학, 마케팅, 물류,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뭐 등등등등등 경영 관련된 웬만한 전공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외적인 전공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이제 심리학 있고요. 어덕대학교에 심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를 1학년 때 했는데 내가 이제 안 맞다 그러면 2학년 올라갈 때 다른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학과,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정말 전문인으로 자격증 갖고 이렇게 살고 싶다. 사실은 해외 나가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IT 관련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AI라든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등등등의 이제 IT 관련 뭐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것들도 많이 인기가 있는 전공이고요. 경영은 사실 이제 인문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문계로 많이 따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인문계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커뮤니케이션, 방송 홍보학과 뭐 이제 방송 커뮤니케이션 이런 전공인데 그 전공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비는 얼마나 되느냐? 첫 1학년 과정인 디플로마 과정이 한국 돈으로 약 1,400에서 1,500만 원 사이, 뭐 이거저거 다 합치면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학년, 3학년 과정은 합쳐서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 이게 학교마다 약간씩 다른데 노선브리아 같은 데 경우가 좀 싸고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더블린이 제일 비쌉니다.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랭킹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비싸고 거기는 한 4,500만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들은 보통 이제 한 3,500만 원 뭐 요 정도 아니면 4,000만 원 요 사이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이제 나오고요. 장학금을 받으면 이 1,500만 원 중에서 반 정도를 장학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생활비는 사실 이제 쓰기 나름이긴 합니다. 쓰기 나름이긴 한데 보통 한 달에 먹고 자고 집값하고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뭐 기수단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수단 없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모든 생활비 용돈까지 포함해서 아껴 쓰면 한 200만 원 좀 그냥 이게 약간 넉넉히 쓰면 이제 250만 원 요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쓰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제 그냥 혼자서 살고 원룸 없고 뭐 이렇게 그 좀 약간 시내 있고 이러면 뭐 300만 원 400만 원 넘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팁! 만약에 내가 첫 1학년인 디플로마 과정을 혹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굳이 내가 싱가포르 가기를 원치 않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들이 가능하고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녹화된 걸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싱가포르 카플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훨씬 더 현장감 있는 수업이 진행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수업료는 오히려 이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제 디플로마 과정이 1,400만 원 약간 넘는다 그래 말씀드렸는데 한 700만 원 약간 넘는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고요. 혹시나 내가 관리를 좀 받으면서 이렇게 첫 1학년 과정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서 이렇게 관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학비는 저희 회원용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정확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싱가포르 카플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제 이제 지니 아빠의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싱가포르 카플란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싱가포르 카플란의 장점은 일단 학교가 파트너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가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굉장히 좋은 대학교고 내가 이제 첫 1학년 과정인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고 2학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에 이제 아일랜드 국립대를 생각해 왔는데 1학년 디플로마를 마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힘들잖아요. 아,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처럼 입학한다고 다 졸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알리는 공주대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노선부리아 대학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학년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플렉서블, 융통성이 있는 그런 선택이 있어서 이제 추천드리고요. 일단 낮은 내신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학비도 좀 평균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업 기간도 한 2년 반 정도, 뭐 인터벌 포함해서 2년 반 정도면 웬만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커플란 굉장히 추천드리고,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리스판스는 그래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물론 한국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싱가포르 학교들 중에서 좀 빠른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내신이 낮은데 그래 내가 좋은 학교,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 선택을 원한다, 그랬을 때 추천은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바로 싱가포르 카플란입니다. 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혜연 유학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혜연 유학원의 진혁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